자, 여기가 아유 강주 서호입니다. 서호. 아, 서호에 지금 벌써 이 벚꽃이 만발했습니다. 지금 3월 오늘이 26일인데 전보다 약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. 지금 서호 저쪽에 공간에도 원래 많이 피는데 저 호심정이 그전에 많았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지금 오늘 이제 평일인데 토요일도 아니고 평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야, 강주 서호. 금년 4월에 그 서호 시화전이 있습니다. 제5회 시화전이 곧 열리게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미리 한번 이렇게 구경차 와봤습니다. 여기에 그 호수는 그 강주 서구에 있는 호수다. 서쪽에 있는 호수다 해서 서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강주가 보통시로 있을 때 여기가 강주시의 제일 끝쪽이었습니다. 바로 여기가 경계지점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는 강주시였고 바로 왼쪽이 그 광산군이었습니다. 전라남도 광산군.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 광산군이 광산구로 변해가지고 지금 광역시에 속었는데 옛날 보통시 때는 서로 나눠져가지고 있는 곳입니다. 그런데 이 지금 왼쪽에는 이렇게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. 중국 항주 서호에 가면은 커피는 없고 거기는 찻집들이 있는데 그쪽에 차값은 상당히 비쌉니다. 지금 여기 이 주변으로 바로 그 시화전을 여기서 열 장소인데 여기가 그 전용 무대입니다. 예. 지금 이쪽으로는 그 지하철 공사를 해놔서 원래 물이 여가 많이 있는데 물이 지금 물을 빼고 얼마 없는 상태고 지금 저 멀리 지금 저렇게 바로 그 지금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이것이 바로 호심정입니다. 호심정. 호심정. 자, 여기가 서호의 그 문학공원입니다. 강주의 유명한 그 시인들이 여기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. 앞으로 여기에는 이제 돌로 된 비석을 비로 시비가 들어올 것인데 우리나라의 역대 유명한 시인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여기 시비가 거집될 예정입니다. 야,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많이 일찍 피다니. 점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따뜻해서 좋은 점은 있는데 모든 것이 파괴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광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서호, 서호를 한 바퀴 돌면서 한 바퀴가 아니라 3분의 1바퀴도 아직 안 돌고 간단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. 이 꽃이 뭔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아름답네요. 이것도 좋고. 이야. 좋습니다. 아름다운 꽃. 이쪽에도 보고. 이야. 이게 무슨 꽃인가요?
몰라, 나도 좀 모르고 싶어. 여기서 모르는 이건 뭐 그치? 신문고만 다 알아. 예. 신문고만. 예. 자, 여기 서해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. 이야,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.